아이돌을 준비한다는 새끼들이 아주 식비가 대기업 수준으로 많이 나와. 이번 달만 1,000만 원이 넘어가. 그래서 무슨 연예인이 되겠다고 그래. 누가 많이 먹었는지 잡아낼 거야. 쟤 아까도 식당에 있던데요. 이 주옥 같은 새끼가. 얼굴은 건들지 말라고. 도대체 얼마나 먹은 거야? 너 갈치 늘렸어? 너무 맛있어서 그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볼 곳은 요식업 전쟁터라고 불리는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 근처의 오래된 불백집인데요. 불백은 뭐 다들 아는 맛이지만 사람 관계도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고 아는 맛이 더 무서운 법인 것 같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여튼 강남 쪽은 뭔가 인정받지 못하면 바로 다음날 업장이 바뀌어버리는 매직 같은 동네이기도 한데요. 그런 곳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식당이라 가로수길에는 2호점까지 확장을 하고 서울 주요 상권에도 프랜차이즈 형태로 간간이 눈에 띄어 다른 지점에서도 먹어봤는데 제 개인적인 입맛에는 본점이 가장 괜찮게 느껴져 늘 항상 본점만 다니게 됩니다. 예, 보면은 딸부자 불백이라고 24시간 있잖아요. 요즘 프랜차이즈가 되면서 좀 많아졌는데 여기가 본점입니다. 차례! 들어가기 전 메뉴판이 바로 앞에 있어 점심시간 웨이팅이 걸렸을 땐 기다리지 않게 미리 메뉴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가격은 보시다시피 강남 한복판 치고는 가성비 있게 느껴질 수 있는 가격입니다. 저희는 일단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인 딸불백 정식과 사이드로는 고추튀김과 계란말이를 주문해봤습니다. 실내는 전석 입식 테이블의 아담한 느낌이고 찐 맛집 인증은 벽면만 봐도 아실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동네는 연예 기획사가 많아 이곳에서 심심치 않게 유명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보실 수가 있는... 농담. 그리고 저녁때는 술안주로 삼을만한 양식거리도 있고요. 밑반찬으로는 양배추와 깻잎쌈, 시그니처 밑반찬인 김치볶음, 새콤달콤한 무채, 어묵볶음 등이 나오고요. 밥은 추억돋는 야근 도시락에 담겨져 나오는데 예전에는 7,000원이란 가격에 계란후라이 흥미조합으로 큰 감동을 받아 이 근처에 살 때 여기서 매일 혼밥을 했거든요. 뭐 소세지도 감동이죠. 그렇다면 과연 맛은? 맛있지 뭐. 뭔가 향수 가득 느껴지는 양은 도시락에 먹는 밥은 뭐 이게 말이 필요 있을까요? 그리고 밥과 잘 어울리는 이 김치볶음은 여길 자주 오게 된 이유 중 하나였는데 너무 달다. 오늘은 좀 많이 들어간 거예요. 예전보단 조금 스윗해졌지만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여기는 항상 두 개를 시키는데 밑반찬 하고 먼저 이거를 다 먹어버려가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된지와 계란찜은 이곳에 사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단골로 될 수밖에 없는 해자로움이죠. 짜잔, 내가 돌아왔다. 여기는 주문하면 바로 조리되는 시스템이라 약간의 시간차 공격으로 들어오는데요. 유독 양이 많아 보이는 건 제가 곱빼기로 시켰기 때문에 우선 같이 나온 계란찜을 먼저 먹어봤는데 와 진짜 한 입 뜨는 순간 목구멍부터 위장까지 세척되는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맛이라 조심해서 드셔야 할 것 같고요. 된장찌개는 막 엄청난 맛은 아니었지만 익숙한 고향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기본 된장찌개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그니처 메뉴인 고추장 불백. 먹음직스러운 빨간 빛깔의 고기의 맛은? 너무 맛있어. 고향이 제대로 나와. 고향 때문에 맛있다. 쌈에다가 딱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 역시 소마님은 쌈 싸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취향껏 드시는 게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인데 아까 밑반찬으로 나온 무채를 같이 넣어서 드시면 조금 더 후레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고기의 조각이 크지 않아 부위는 잘 모르겠지만 한입 먹었을 때 불향과 매콤함이 올라오면서 기분 좋은 맵다니 밥을 부르는 맛입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게 있다? 어? 혼자 와도 이렇게 먹을 수 있어.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계란말이는 여기 3명 이상 올 때만 시키는 거였는데 촬영을 위해 한번 시켜봤고요. 여기 어차피 고추튀김도 시켰기 때문에 또 나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먹고 있어요. 젓가락질을 잘하는 저는 괜찮았지만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정도로 큼지막합니다. 계란말이도 조금해가지고 좋아요. 이 계란말이는 먹다가 보면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감칠맛을 느껴볼 수가 있었는데요. 날치알인가? 간은 대체로 약한 편인데 중간중간 날치알이 잊어버린 나트륨 섭취까지 도와주는 계란말이였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무려 7,000원의 고추튀김은 묵직한 사이즈의 고추 5개가 왠지 모를 자존감을 불러일으키는 비주얼이고요. 보통 친구들과 술자리를 할 때 가끔 시켜보긴 했는데 유튜브를 하기 전까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뭐 자세히 보진 않았고 그냥 맛있어서 시킨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 안에 다짐육이 들어가 있어 알싸한 고추맛과 고기의 고소한 풍미, 바삭한 튀김옷이 만나 극강의 기름짐은 밥반찬보다는 술에 더 잘 어울릴 법한 메뉴였습니다. 고추튀김 향수에서도 괜찮잖아. 향수도 잘하지. 너무 맛있다. 이거는 진짜... 술안주도 그만이었어요. 여기는 신사동에 딱 들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집이야. 여기 연애 초창기 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자기가 여기 알려줘가지고 꽂혀가지고 혼잣말로도 많이 왔었거든. 여기 바로 앞에 내가 살았거든. 자취했었지. 지금은 가격이 올라버렸지만 그래도 강남 내에선 가성비가 좋은 편이고요. 이곳에선 꼭 딸불백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밥추가는 이렇게 또 도시락으로 나오는데요. 뭔가 좀 허전하다는 걸 느끼신 분들은 네 맞습니다. 소세지가 없고요. 700원만 추가하면 계란후라이가 나오는데 이날 많은 메뉴를 미리 시키는 바람에 나중에 또 방문하게 되면 계란후라이만 찍어 오겠습니다. 이 뭔 개스!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기분 좋게 계산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얼마나 왔죠? 38,000원. 일단은 저희는 뭐 찍으려고 이렇게 많이 먹었었는데 그냥 배가 배고파서 많이 먹는 거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돼지래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계속 시키던데. 그렇죠. 예, 네, 너무 많이 시켰어요. 죄송합니다. 한 2만 원이면은 이제 두 분이서 오셔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여기 가성비 괜찮은 맛집인데 누가 보면 되게 비싼데라고 생각할 거야. 맨날 자기 때문에 맨날 많이 시키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먹죠. 새해 들어가지고 다짐이 다이어트였는데. 왜 저 늘어나는지 모르겠어. 이제 자동 다이어트 할 수밖에 없어.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